어린아이가 죽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이번에는 7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옛날부터 이런 사건들 종종 있었는데 쉽지 않아. 아저씨는 왜 찾았어? 좋은 아저씨니까. 엄만 죽어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. 갑니다! 잠깐만요! 갑니다! 애가 애를 그랬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?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. 재수 없는 애들. 내가 내 새끼 때리치기든 말든 장관하지 말고 가라고. 다 법적으로 끝난 건 몰라요?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. 네가 그랬잖아. 너도 때렸다고? 제가 잘못한 거예요? 너 유괴야. 나 한 번 도와줘. 내가 다 잘못해서 그래. 야! 이 아이는 내가 만났던 가장 어린 의뢰인이었습니다.